아,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프란체스카의 한국어 구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잠깐만요. 프란체스카의 한국어 구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이기붕이 국회의장을 역임할 때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갑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한갑수란 사람이 이제 한글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한 그런 한글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기붕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프란체스카가 모처럼 국무위원들 앞에서 이승만이 알려준 한국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문장이 오늘 이 사람 눈깔과 주둥이 아프지 아니하지만 대가리와 배때기 아픕니다. 였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폭소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 프란체스카가 영부인인 프란체스카가 이 장관들을 앞에다 놓고 장관들 앞에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장관들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사람 눈깔과 주둥이 아프지 아니하지만 대가리와 배때기 아픕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거기에 모인 이 장관들이 배꼽을 쥐고 웃었다. 그러자 프란체스카는 국무위원들에게 내 발음이 그렇게 나쁘냐고 물었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국무위원들이 배꼽을 쥐고 웃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아니 왜 그러냐? 내 말이 그렇게 우습냐? 이렇게 이제 되물은 거죠. 옆에 있던 박마리아가 표현이 적절치 않은 비속어이다라고 일러주었다. 이에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을 가리키며 이승만이 저 말을 알려줬다고 소리쳤고 프란체스카의 반응을 본 이승만은 너털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장난을 치느냐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아주 비속어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뭘 알겠습니까?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뭐 눈깔이 뭐 어떻다, 배때기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박마리아라는 내가 전번 시간에 박마리아를 예고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여자 이름이 어떻게 마리아인가? 이것은 천주교 세례명입니다. 이 박마리아가 천주교 신자라서 천주교 세례명을 받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3.15 부정선거에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 전국으로 이 데모대가 이제 데모를 자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한 데모대가 막 이기붕을 때려잡는다고 막 이기붕이 집으로 돌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붕이 아들, 그때 이기붕이 아들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강석이가 그때 육사 출신 육사생도였습니다. 이기붕이가 이제 온 가족을 사살했다. 자기 아버지도 쏘고, 자기 어머니인 박마리아도 쏘고, 자기도 쐈다.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권총 자살했다. 이게 아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기붕 일가가 권총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기붕 일가가 권총 자살한 것이 아니고 타살당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이기붕 일가를 전부 다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거를 자살로 이제 돌렸다는 거죠. 그럼 왜 이기붕 일가가 타살당했을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말이죠. 반드시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희생양을 이기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기붕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 당했는데 그걸 자살로 몰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박마리아는 굉장한 계략을 갖고 박마리아의 그 말동무를 접근했던 겁니다. 이 프란체스카한테. 그렇게 프란체스카가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남편이 이 경무대 집무실에만 출근하고 나면 얘기할 상대적 없는 거예요. 어? 한국어도 못하지. 거기다가 뭐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을 꼭 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실어증에 걸릴 정도죠. 그랬을 때 이 박마리아가 말동무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그 프란체스카한테 그 말동무를 하면서 아주 살갑게 구르니까 프란체스카는 당연히 이 박마리아를 좋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박마리아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박마리아가 자기 눈에 어긋나는 장관이 있다면 박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쏙닥쏙닥. 어느 장관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프란체스카를 통해서 이승만한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장관 모거지가 된강.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마리아가 한번 치맛바람을 일으키면 장관 모거지가 된강. 그래서 이 박마리아는 이 계략을 갖고 자기 남편을 그 이승만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철저히 계략하여서 프란체스카한테 말동무로 접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승만이도 이렇게 이기붕이 입은 박마리아가 자기 이 아내한테도 이렇게 살갑게 군다니까 이승만이도 당연히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박마리아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박마리아를 좋아하니까 그의 남편 역시 좋아하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박마리아가 자기 남편을 이승만이 다음으로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었냐면은 이 박마리아 아들이 이강석이가 있었거든요. 방금 전에 내가 이강석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강석이가 그 육사생도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강석이를 자기 아들 이강석이를 이승만이 양자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을 이승만이한테 양자로까지 보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 남편을 이승만이의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을 양아들로까지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도 당연히 이기붕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이기붕이 친아들을 자기가 양자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래서 참 그 박마리아는 자기 남편을 철저하게 대통령 이승만의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승만의 양자로까지 줬다 이런 겁니다. 예,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을 가리키며 이승만이 저 말을 알려줬다고 소리쳤고 프란체스카의 반응을 본 이승만은 너털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말년에는 간단한 한글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한평생 한국 생활하니까 뭐 늙어서는 한국말도 이렇게 한글도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가계부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프란체스카가 가계부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나마 프란체스카의 개인적인 면모가 어땠는지 증언한 사람으로는 먼저 해방전국 당시 이승만의 공보비서를 역임했던 최길 교수가 있다. 최길 교수의 회고록 자존심을 지킨 한 조선인의 회상에 따르면 프란체스카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인색하고 냉정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승만과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도남장을 방문했던 안재홍과 송필만 등에게 대놓고 나가요라고 화를 내면서 밀쳐대기까지 했던 탓에 이 때문에 정례미가 떨어져 도남장의 발길을 끄는 인사들도 몇 명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심을 잃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프란체스카가 이승만의 영부인 프란체스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을 차단시킨 겁니다. 그건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명신. 이명신이라는 여자는 이승만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같은 여자로서 뭐 질투심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승만이가 되도록 이명신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명신을 차단시켰던 것이죠. 그 외에도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이 안재홍이라는 사람은 초대이 교육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가 그래요. 그 안재홍도 이승만과 가까이 못하도록 이승만이를 찾아오면 안재홍이가 이승만이를 찾아오면 프란체스카가 나가요 하고 냉정하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필만이라는 사람도 이승만이를 찾아오면 나가요 이렇게 이 프란체스카가 냉정하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냉정한 그런 걸 당했던 사람들은 이승만이를 안 좋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승만의 생일을 맞이한 날에 이승만의 지지자들이 가져다 준 중견 음식들마저 프란체스카가 거의 다 독식하다시피 하고 그나마 먹다 남은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상할 때까지 보관했다가 결국에는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최길 교수,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혹평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독자의 세밀한 취사 선택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화는 대조적으로 1947년 이화정 뒷집에 살았던 인연으로 이승만 일가와 14년간 가까운 이웃으로 생활했던 방재옥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매우 자상한 분, 프란체스카 여사는 매우 알뜰한 분이었다고 증언하며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평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카를 좋게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프란체스카를 아주 나쁘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2년 오스트리아 빈 한인문화회관 앞길이 2km 오솔길 이름이 프란체스카 도노 리 길로 명명되어 한 오스트리아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고 있다. 2012년에는 2012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빈 한인문화회관 앞길이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그 빈의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이잖아요. 그 빈에 가면은 한인문화회관이라는 그 회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인문화회관 앞길 2km가 그 프란체스카 도노의 길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는 뭐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조갑제라는 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갑제.com 그 유튜브에도 보면 조갑제 TV라고 운영하는 조갑제.com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미회라는 그 여행을 하는 그런 클럽의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갑제라는 분이 그 유럽을 상당히 많이 여행하는 분입니다. 그 여행을 많이 하고 한 번 떠나면 뭐 일주일씩 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유럽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럼 보통 한 두세 달 이렇게 장기 체류를 하다 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어떤 때는 한 뭐 6개월 정도까지 체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합니다. 아니 무슨 돈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체류를 할까? 그 가서도 말이죠. 한 군데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유럽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뭐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그 국경을 맞댄 나라들끼리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장기 체류하니까 식비, 숙박비 뭐 이런 것도 들어갈 것도 아니겠어요. 교통비 이런 걸 다 계산해 보시죠. 6개월간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겠는가. 그래서 내가 짐작하기에는 남의 뭐 개인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갑제 그 양반한테 그 딸이
아마도 그 따님 한 분이 그 유럽에 가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 따님 집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전 유럽을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조갑제라는 분이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도노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촬영했던 영상도 그 게재했던 걸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그 한인문화회관 앞길 2km 정도가 그 오스트리아 그 길이 이름이 그 길 이름이 프란체스카 도노의 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 집무실 및 접견실로 사용되던 청와대 본관 내 무궁화실 벽면에 초대 영부인으로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이 갤러리, 이건 아마 그 프란체스카 도노 여권이고 여권에 붙은 사진입니다. 이 젊은 시절의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1935년 1월 24일 신혼여행을 마친 이승만 부처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도노리가 이 목걸이를 목에다 꽃다발을 걸었잖아요. 꽃다발을 걸고 이 찍은 사진인데 이승만 부부가 이제 뉴욕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돌아와 가지고 이 교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죠. 이거 1947년 5월 서울에서 신탁통지 판대 집회 참여한 이승만과 아내 프란체스카. 이거는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활동할 때인데 서울에서 신탁통치 반대 집회를 할 때에 그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도노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일 잡지 슈피겔에 실린 경무대에서의 프란체스카와 이승만. 경무대에서 이제 둘이 이 부부가 다정한 시간을 보낼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어디에 실렸냐면은 독일에 가면은 독일 잡지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그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잡지에 실린 사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950년 10월 10일 이때는 그러니까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미국 잡지 라이프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내외 부부가 이렇게 그 전쟁 통에 찍은 사진이 그 미국의 어느 잡지에 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프란체스카는 서양이니까 눈이 쑥 들어가서 이렇게 눈가에 그림자가 져서 눈이 쑥 들어갔기 때문에 눈가에 그림자가 져서 눈 부분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이제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햇살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는지 햇살에 눈이 부셨는지 이렇게 상을 잔뜩 찡그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68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고 68년 때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저에서 유양수 대사 내외와 함께 그러니까 이때는 1968년이니까 하와이에서 이승만도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본국으로 돌아갔죠. 프란체스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생활할 때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의 유양수 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자기 고향에 파견 나와 있는 대사와 함께 이렇게 찍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1970년 5월 14일에 찍은 모습인데 비엔나를 떠나 귀국하는 공항에서 언니와 마지막 작별을 아쉬워하는 프란체스카 여사. 그렇게 이제 고국에 가 있다가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연금도 지급하기로 하고 귀국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카가 한국으로 영국 귀국을 하러 이제 떠날 때 이 공항에 언니가 이 브라운 코트를 거친 사람이 언니죠. 언니도 마중 나오고 온 친척들이 다 공항에 마중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때 이 프란체스카 여사도 70 뭐 하여튼 70이 감 넘었는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는 뭐 한국에 가면은 이제 가면 영영 이별이다. 한국에서 뼈를 한국에 뼈를 묻으러 간다. 이렇게 다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야, 이제 가면 이제 프란체스카는 한국에 뼈를 묻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온 친척들이 다 마중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언니, 제일 가까운 언니가 하고 이제 찍은 공항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찍은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제 그때는 뭐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제3국을 경유해 가지고 이렇게 왔겠죠. 지금은 오스트리아와 이렇게 인천공항을 직행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직행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직행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겠죠. 하여튼 이때 공항에서 마지막 언니와 작별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프란체스카가 처음 만날 때 얘기죠. 당시 프란체스카와 어머니가 제네바의 한 호텔 카페에 들렸다가 빈 테이블이 없어서 이승만과 합석하게 됐다. 훗날 프란체스카의 어머니는 이승만이 점잖아 보이는 노신사라서 합석했는데 내 딸과 결혼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회고했다. 둘의 나이는 25세였다. 이 프란체스카 아버지와 이승만의 나이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이제 프란체스카가 결혼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노신, 점잖은 노신사와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 점잖은 노신사가 자기 딸과 결혼하게 될 줄은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이 프란체스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유교가 우리나라 유교 전쟁이 한창 격화가 될 때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됐다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보를 받고 그 이승만이가 프란체스카한테 그럽니다. 갔다 오라고.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프란체스카가 전쟁 중이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데 갔다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이승만의 장모 프란체스카의 어머니는 한국 전쟁이 격화될 때 그때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아주 격화가 되니까 그 오스트리아 그 친정집에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오스트리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프란체스카 친정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 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내가 언젠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프란체스카가 호주인이라고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호주 사람이 아니고 독일과 붙어있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는 외국에서도 흔히 하는 실수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왔다고 하자 다른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잘못 알아듣고 캥거루 있어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이고 영화 덤앤더머에서도 이를 소재로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로 더 많이 부른다. 그래서 그나마 현대 한국인들은 잘 안 헷갈리는 편인데 외국인들은 지금도 헷갈려 한다. 심지어 서양인조차도 헷갈려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양 사람뿐만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음차는 오지리이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음차는 호주로 완전히 다르다. 여담으로 주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과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모두 종로 교보 빌딩에 있다. 여기 나오는데 오스트리아가 어떤 나라인가 대강 여기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프란체스카의 진짜 친정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에 흡수되었다가 패전 후 연합군에 분할되어 군정을 받는 중이었다. 그때 우리나라 6.25 때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 6.25 때 오스트리아가 어땠냐면은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가 2차 대전이 바로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흡수되었다는 겁니다. 이 독일에 흡수되었다가 2차 대전은 독일이 패했잖아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했다고 그 말이죠. 그 2차 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군에 의해서 독립이 됐다는 겁니다. 예, 독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1955년에야 영세 중립국이 되는 조건으로 독립을 되찾았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는 군대 자체가 없었으며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때는 그 오스트리아란 나라는 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뭐 군대도 없었고 그때 당시 질서가 잡히질 않았었다 이런 얘기죠. 연합군의 군정을 끝내고 주권을 회복하였던 1950년대 후반에는 2차 대전으로 초토화된 나라를 재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에서 금방 떨어져 독립을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초토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바로 독립하고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재마당된 그 오스트리아가 재건을 하느냐 정신이 없었다 거죠. 오스트리아도 자기 앞가름하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당시 언론 보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내외가 정치적 피난처를 구하기 위한 망명 목적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고 전했지만 정작 이승만 전 대통령 내외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 요양과 휴양을 목적으로 한 달 정도를 하와이에서 지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단기 여정 계획은 여론 악화로 인한 정부의 귀국 만료 통보, 이 대통령의 투병과 임종, 프란체스카 여사 본인의 지병 악화 등이 사정이 생기며 수년이 해외 체류로 바뀌었다. 여사의 영국 귀국은 유경수 여사의 권유와 지원으로 1970년 5월 16일이나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의해서 그래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남편의 고국인 한국으로 영국 귀국해서 현충원에 안장이 될 수 있었다. 이거는 참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박정희 정부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란체스카에 관한 사진집 이런 것도 들춰봤는데 이때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청와대로 가서 이 박정희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이렇게 화보집에 나와 있고 유경수 여사와 이 그 프란체스카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초대 대통령 영부인을 그래도 자기 오스트리아 땅에서 숨지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한국으로 영국 귀국시켜서 연금을 지급했다 하는 것은 그 박정희 정부의 공이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박마리아는 미국 벤더빌드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영어를 잘했다. 사실 이승만 주변에는 박마리아하고 이기붕 말고도 윤치영과 이명신 등 미국 유학파 출신 인사들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이기붕 내외와 대조적으로 프란체스크를 탐탁하지 않아 했다.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이박사께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뒷담화까지 했을 정도이다. 이 박마리아 말고도 윤치영과 이명신이도 영어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지만 이 윤치영과 이명신은 프란체스카와 친하지 않았다. 프란체스카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외국 여성을 부인으로 얻지 말고 한국 여성을 부인으로 얻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프란체스카를 별로 탐탁지 않아 했다. 그래서 이 윤치영과 이명신이는 영어는 잘했지만 프란체스카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그 대신 박마리아는 그런 자기 남편을 이승만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략으로 박마리아한테 접근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는 박마리아를 굉장히 좋아했고 신임을 했다. 그래서 박마리아가 어느 부서의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프란체스카한테 쏙닥쏙닥거리면 프란체스카는 또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장관 모가지가 된강. 그러니까 박마리아가 한번 치맛바람을 일으키면 장관 모가지가 된강. 이렇다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마리아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다. 사실 말이죠. 사실 그 3.15 부정선거가 그런 4.19라는 4.19라는 불행한 일이 터지질 않았더라면 이기붕이가 이승만의 후계자가 된 건 뭐 너무나 당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난 누구도 이기붕이를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기붕이가 그 이승만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겁니다. 아니 자기가 나나들을 이승만이 양자로까지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카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지은 프란체스 여사가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쟁 통안에 이 대통령과 자기의 생각 사생활 이런 거를 다 책을 쓴 걸 이제 그 조회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프란체스카의 양아들 인수 박사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며느리죠, 양며느리. 근데 그 조회자라는 그 인수 박사의 며느리가 이화여대 불문과 출신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그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란 그 일기를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며느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책을 내가 구입했는데 그 책을 직접 리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을 리딩해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그겁니다. 요즘엔 이북이 많잖아요. 이북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이북은
판매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을 구매했는데 이 종이책을 다시 이제 그 스캐너에다 스캔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또 녹화를 하려는지 아니면 오늘로 녹화를 못해서 다음 주로 넘기려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이거는 그 아까도 얘기지만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쓴 그런 일기를 양며느리 조혜자라는 그 며느리 분이 번역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무위키 리딩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위키 리딩은 이것으로 끝났고 하여튼 오늘 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에도 이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를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